티에 뭔가 얼룩진 것 같아요. 아 이게 다 패션 아닙니까? 패션. 아 여러분들 뿌랭땅 뽀를 때 이런 거 안 챙겨보세요? 그런 거 챙겨보셔야지. 그거 지금 이태리 밀라노에서 지금 어떤 패션들이 유행하는지 좀 미리미리 봐두고선 이제 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패션에 뒤처지면 안 되니까. 이런 얼룩덜룩 룩이, 이게 요즘 유행이에요. 요즘 이 염색을 약간 이제 약간 밀리터리 식으로 하면서 슬쩍슬쩍 한 거지. 대충대충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, 어? 그런 뭔가 자유분방함. 그리고 좀 뭔가 여유. 여유를 이룬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타낸 거 이제. 뭔가 너무 꽉 차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여유를 느끼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거죠. 네. 엄마가 락스 잘못 부어서 빤 줄. 아, 됐어요? 대도님 목이 다 뜯어졌어요. 아 이것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 진짜 뿌렁떼 뿌렁떼 좀 봐야겠구만. 좀 뿌렁떼 뿌렁떼죠. 아니 밀라노의 유행이 지금 이걸 잘 모르시네. 이런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요즘 다 이렇게 해요. 목을 그 하얀 거 설탕 붙어있는 쌀과자 같아요. 나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방송할 때마다 나 진짜 이게 약간 좀 패셔너블한 옷을 못 입겠어. 그 패션 세대 차이가 나랑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? 여러분들의 나이가 좀 되게 더 많아 보여. 내가 좀 더 어리고 이런 느낌이야. 여러분들이 약간 좀 유행을 잘 모르시고 트렌드를 잘 이게 약간 너무 뒤쫓아가는 게 아닌가. 물론 트렌드를 늘 따라가는 것도 좋지 않지만 가끔은 이제 트렌드도 따라가 보고 하는 것도 또 이제 마시고 그런데 어? 아 이게 쌀과자라니요. 이게 쌀과자라니. 어? 그래 흘치기 아시네. 이게 흘치기로 이제 염색하는 그런 옷이잖아요. 이런 거. 네. 대도님 이제 아예 옷 벗고 오시는 거 아닌가요? 패셔너블을 보여주세요. 자, 이 얼마나 패셔너블해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딱 이 느낌이 있잖아. 이 느낌. 어? 뭔가 딱 뿌랭땅 뽀로떼에서 딱 나온 그런 느낌. 보고잡지에서 바로 튀어나온 그런 느낌이잖아. 그런 이런 느낌으로. 네. 아, 이런 거 잘 모르세요. 설병 쌀과자 같은데요. 대리 많이 쳐줘야 대리석이야. 엣지 있네요. 네. 다리는 왜 들어요? 아, 다리가 포인트인데요. 다리가 벽지랑 무라일 체인지. 벽지랑 무라일지 아니에요. 이거 봐봐. 아 나 진짜 나 속상해 죽겠네 아주 그냥. 이거 잠깐 보세요. 이게 똑같아? 지금 뭐 어떻게 내 머리만 떠다니는 거 같아요? 보호색인 줄. 오늘 대도님 패션 지적 많이 당하시네요.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나 속상합니다 진짜. 여러분들 내가 이거 또 패션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또 너무 억누를 수 없지 않습니까? 제가 또 여기서 또 저의 패션의 우월함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또 여러분들이랑 또 너무 이 어? 위화감? 그런 것들이 조성되니까 내가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뭐 내가 현직 유튜버로서 내가 참아야지. 내가 나 같은 유튜버가 어딨어. 네 어서오세요.